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최민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하고 함께 우리 레몬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 한국분들이 특별하게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한국에 있는 레몬법하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레몬법이 비슷한가요? 하는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레몬법은 2019년에 시작을 했는데 2019년에 시작해서 1년마다 왔었던 거가 100개 케이스도 안 되게끔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에서는 차 회사들이 꼭 참석을 해야 된다 하는 법이 아니었고 여기서는 arbitration으로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레몬법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분들은 너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에 와서 한국은 다시 이 레몬법을 새롭게 교잡을 하는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완전 틀립니다. 캘리포니아는 레몬법을 1970년에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이유가 우리 소비자들한테 최선을 해가지고 제일 큰 도움을 주자 하는 내용으로 레몬법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 캘리포니아에 있는 레몬법은 무조건 우리 소비자들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었다. 차를 샀는데 조금만 피해도 봤다 하면은 레몬법으로 해당을 받고 보상을 받는 상황으로 됐습니다. 이 얘기를 더 뚜렷하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성공의 스토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한 케이스는 보보차에 한 번 엔진 라이트가 들어와서 들어가셨는데 차를 고쳤습니다. 엔진 라이트는 이제 안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또 몇 달 후에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어디서 났는지는 몰라요. 근데 운전을 할 때마다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찝찝해가지고 다시 또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소리는 좀 괜찮았고 소리에 문제는 못 찾았지만 자꾸만 운전할 때마다 조금 뭐 창문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다. 이제는 소리가 어디서 나는 것도 모르겠다 했는데도 그 수리 기록들 가지고 우리가 레몬으로 보보를 소송한 이후로 만불을 넘게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내용이냐. 캘리포니아에서는 무조건 소비자들한테 차를 산 경우에 그게 리스 차든지 중고차 프리온 서티파이든지 새 차든지 상관없이 차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거를 경험을 했으면은 꼭 보상을 받아들입니다. 이 보상을 받을 때는 또 따로 문제들이 들어오는 게 손님들이 말하는 게 그러면 내 크레딧이 잘못되지는가요? 아니면은 내가 이 소송을 하면은 내 이름이 어디 내 앞으로 일할 때 문제가 있습니까요? 전혀 없고 우리 차 회사들이 오히려 우리한테 죄송합니다 손님 다음에도 우리 차 사세요 하는 의미로 이 소비자들한테 보상을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꼭 레몬법으로 해당을 받는 게 최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최민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